루아. 민석이는 신나게 컴퓨터로 게임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치만 게임이 잘 풀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민석이는 게임을 그만두고 뭘 할까 생각하던 도중 영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는 그래서 영화를 볼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려던 민석이는 자신의 지갑을 열고 실망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영화관 갈 돈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아 맞다. 민석이는 아하! 불법 하며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면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석이는 인터넷을 켜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영화 파일을 검색해봤고 파일이 있자 그것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민석이는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며 한창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민석이는 어디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석이의 집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민석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때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지우개가 번쩍 일어나더니 민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개가 말을 건다뇨.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지우개는 일어나자마자 소개도 없이 그런 식으로 너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보게 되면 후회할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궁금했죠. 그래서 지우개에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우개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슬퍼할 거야.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처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못 벌으니까. 두 번째는 네가 감옥에 가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될 거야. 5년이나 감옥에 가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이면 힘들걸? 이야기를 들은 민석이는 약간 양심에 찔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감옥에 벌금까지. 민석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지우개는 사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궁금했죠. 어떻게 뭐 이것보다 더한 게 있을까? 그건 바로 지우개는 말했습니다. 나한테 맞는 거야! 하면서 뭐, 지우개는 민석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야! 아! 아! 엎드려 있던 민석이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었던 거였죠. 그렇지만 꿈이라고 하긴 그 볼에 닿은 지우개의 느낌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느새 잠들어서 하지 못했던 불법 다운로드 창을 닫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만에 효도를 하는군요. 그렇게 민석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빙그레 웃는 지우개를 두고 말이죠. 그래. 저작권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